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괴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당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다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당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수아가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모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육 장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어, 첫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어, 전투에 임하는 비장함도 없고요. 어떠한 싸움 소리도 없고요. 치열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지시하십니다. 이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구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마지막 날에 성을 일곱 번 돌고 마지막 날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쉬운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한번 그냥 소리 이렇게 같이 가서 삼성 지르는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굳이 아, 6일 동안 여한 바퀴씩 계속해서 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나 이렇게 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계속해서 성을 돌라고만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신 까닭을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내 손에 있다. 이내 손에 있는 승리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미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침묵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침묵한다라는 것 물론 여리고성을 돌때 침묵하는 건데요. 침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13번 여리고성을 도는데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수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군중 심리라는 것들이 있어서 작은 불평의 한 마디가 기폭제가 되어서 군중 전체를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고하고 높은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성이 무너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하루 이틀 삼일 돌면 하나님의 명령에 돌기는 하지만 아무런 어떠한 현상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굳이 내가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놔두었다면 절망에 찬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서로 낙심시켰을 것입니다. 이미 출애국과정을 통해서 봤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항상 부족했어요. 그들은 항상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아니 당장 오늘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지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니 집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에 부정과 불평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이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침묵하라 왜 침묵을 명령하십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6일 동안 어떻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단초를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6절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게 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하니라.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때 대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행군 대형을 보면 언약계를 중심으로 앞뒤의 제, 제사장들과 무장한 군인들이 늘어선 대형으로 행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강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에 무엇이 섰죠? 언약계가 섰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요단강을 이강 건널 때는 이천규빈 거리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거리대로 이동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1규빗이 45cm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대형이 한 1.5kg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때 어디서든지 가까이서든지 멀리서든지 무엇을 볼수 있게 하는 거죠? 언약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군을 할때 침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 묵묵히 아무런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무의식 중에 언약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순종의 영역들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결국,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순종하는 양이 될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순종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대한 인물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7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백세가 넘어 얻은 아들을 재물로 바치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기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80세가 된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동족을 해방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나한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엘일사의 명령. 이 명령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염려만 되고, 이거 될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열리 고성의 전투의 결과를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어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현장에만 있지 않고 가난온 땅에 퍼집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 순종의 한 걸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너희 몸을 온전한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욕심도 거짓말도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제 스스로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지? 솔직히 힘들다고 여깁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린 것.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욱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포로가 된 적군 병사가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옵니다. 흰 깃발만 들고 나옵니다. 참호 속에서 나올 때 그들이 나오면서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두 손만 번쩍 들고 항복을 표시합니다.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복입니다. 순종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주권을 내어드릴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서 먼저 자라나야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넘는 군중을 먹이는 오병어 사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기 바빴어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안의 혼인 잔치.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 된 사건. 누구만 알았죠? 그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사건은요. 물똥 하인만이 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변화되어졌던 이적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어떠한 계산 없이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보언 리지가 저술한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중국의 지 학교에 예수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칭티엔 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칭티엔 씨는 중국 계약의 청년으로 이 깊은 유교 문화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교사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찔림이 생겼습니다. 이유인 즉,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정, 정략적으로 결혼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부부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연수 없이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당시 사회 풍성상이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내쫓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통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 나는 아내의 외모나 아내의 어떠한 상황을 보고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 말씀에 마음을 계속해서 치니, 아내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데리고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집까지 오는 거리가 무려 24km나 되는 거예요. 당시. 1900년대 초기였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전족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발을 크게 하지 못하게 신발을 작게 만드는 거죠. 아내가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칭티엔 씨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아내를 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4km를 걸어서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부부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에 함께하시고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두 부부를 통하여서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의 부응이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어제 싸웠는데 먼저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순종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작은 부분 그 작은 순종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시간 우리 두 가지 말씀부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외면한 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작은 불순종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외면한 채 안된다고 말하고 할수 없다고 말하였던 불순종의 영역들을 이 시간 주의의 뽀열로 덮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아가라 말씀하시고 연락하라고 했던데, 여전히 아버지 외면한 채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만 아버지와 생각했던 나의 영역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 이미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 마음으로는 아버지 생각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외면한 채 하나님 내 마음이 왕고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왕고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내 마음을 주님 열어주소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되어 드릴 수 있는 불순종의 영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직까지 안 좋다는 이유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손내밀지 못하였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안의 아버지에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의 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길을 가리고 있고 내가 아버지 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역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 주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마지막 기도제목 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십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요가 백성에게 명령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주님 이해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다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아버지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 순종의 명령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내어드릴 기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것들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순종을 하나께 님 내어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작은 순종을 아버지께 내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